열대어 사육 온도편 물고기가 수명과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보통 우리나라보다 사육의 역사가 더 오래된 해외의 사이트들을 보면 각 열대어별 수명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자료를 살펴보면 의외로 열대어들이 우리의 예상치보다 오래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조 속에서 10년도 넘게 사는 시아미즈 알지이터부터 보통 4에서 5년 이상 사는 아브 라스보라류까지 물론 2년 내외로 수명이 짧은 구피, 플래티 등의 난태생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육하는 열대어들의 수명이 적이 나타난 평균치보다 낮을까요? 나름 수명 길다는 열대어들이 우리 수조에서 2년도 안 돼 죽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온도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우리 수조에서 각 열대어들은 본인들이 견딜 수 있는 최고 수온을 간당간당하게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열대어의 사육 온도 기준을 볼 때 18에서 26도 정도로 표기해 두는데 우리는 최대치인 26도 혹은 그 이상인 28도 내외에 사육을 하죠. 우리가 사육 중인 대부분의 열대어가 보수온 즉 버틸 수 있는 최대치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열대어들은 당장 죽지는 않지만 수명만큼 살지 못합니다. 변온동물인 물고기는 스스로 내부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고 수온에 따라 체온도 변합니다. 물이 너무 따뜻하거나 반대로 차가워도 불편해지는 것이죠. 고수온에 놓이게 되면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본인의 텐션보다 더욱 활발히 헤엄치거나 거잉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물고기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질병 저항력이 약화됩니다. 환절기에 특히 물고기들이 아픈 경우가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수명은 올바른 온도 유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미 출신의 일부 테트라류와 야생 디스커스, 알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열대어들에게 28도는 고수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목할 점은 우리가 사육하는 보편적인 테트라류와 디스커스 및 엔젤피쉬 80% 이상이 동남아 등지에서 인공 번식된 개체라는 점입니다. 이 친구들도 야생 개체가 아니라면 굳이 28도 정도의 고수온에서 사육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열대어들이 살기 가장 적절한 수온은 20에서 26도 내외이며 바브나 라스보라 등의 동남아 출신의 물고기들은 18도에서 26도 내외가 좋습니다. 하지만 26도 수온은 그 범위 내에서도 가장 높은 마지노선격인 온도로 22에서 24도 내외로 설정해 주는 것이 알맞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수조들의 히터 세팅 값은 24도입니다. 집온도가 1년 내내 24도 내외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히터를 26도로 세팅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기세 낭비 및 생물에게 데미지를 주는 행위입니다. 집안의 온도가 24도 내외면 수온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히터는 26도로 계속 올라가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 작은 수조 속의 물 온도가 수시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온도인 24도에 세팅을 해둔 것이며 이 물고기는 1년 내내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온도가 일정한데 왜 히터를 사용해야 할까요? 히터는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고 유지해주는 즉 항상성을 맞추는 용도로 사용하는 품목으로 추운 겨울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의 온도도 환절기, 여름, 겨울철 에어컨과 히터의 작동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항에 사계절 히터를 부착해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수온 1도 내외의 변화도 물고기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수초도 28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죽거나 탈색이 되거나 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수초 어항들이 많이들 망가지는 것이죠. 이것은 관생새우에게도 적용됩니다. 슬라웨시라는 30도 내외의 고수온을 좋아하는 일부 새우종을 제외하고는 26도 정도까지가 가장 적당합니다. 대부분 시판되는 히터의 눈금이 34도 정도까지 적혀 있고 여러 커뮤니티나 물고기 사이트에서도 28도를 권장하는 곳도 있어서 대충 28도 30도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수 어종을 사육하거나 생물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자신의 히터를 확인하고 온도를 22에서 24도 내외로 맞춰주세요. 정말 쉽지만 우리가 간과하던 부분 수조의 온도 조절을 잘해서 생물 수초를 건강하고 오래 사육해봅시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수온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